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상감자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상감자 봤죠. 자, 감자니까 주식수가 줄어들어서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근데 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보상을 안 하니까 무상감자였죠. 근데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보상을 해요. 그래서 유상감자에서는 자본금도 감소하지만 자본도 감소해요. 근데 무상감자는 자본금은 줄어들어도 자본은 그대로여서 우리가 형식적 감자라고 하는데, 유상감자는 자본도 감소하니까 우리가 실질적 감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 내용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보게 되실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요 다섯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유상감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본의 효율성을 높인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2번, 주식수는 감소하지만 지분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요거 이따가 자세히 볼 거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주식수가 감소하면은 자본금이 감소하고, 그리고 주주에게 보상하니까 자본도 감소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본금과 자본은 다른 거예요. 주주에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주주에게 자본금과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사용을 됩니다. 호재로 사용이 돼, 아, 호재로 작용해요. 호재로 인식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자본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볼까요? 자, 영진이나 성환이나 둘 다 10억씩 벌고 있답니다. 좋죠, 그죠? 자, 그런데 영진이는 자기 돈 100억으로 10억을 벌어요. 근데 성환이는 자기 돈 1000원 가지고 10억 번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더 좋아 보여요? 그렇지, 돈 많은 성환이가 좋지, 그죠? 돈 많은 성환이가 좋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100억만 가지고도 10억을 버는 아주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성환이는 1000억이나 갖고 있는데 겨우 10억밖에 못 버는 효율성이 낮은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말은 어떻게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좀 줄여주면 이 값이 좀 커지겠죠? 그죠? 선생님, 얘가 돈 더 많이 벌면 되지 않아요? 그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지적인데, 이럴 수 있어요. 요 영진이하고 성환이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성환이는 10억을 벌어들이는 이 시장이, 갑자기 시장이 막, 팽창되거나 수익이 갑자기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시장이 아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 들까요? 뭐, 소주 시장 같은데. 그런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간신히 시장 점유율을 늘릴까 말까 하는 그런 시장인데, 안정적인 고객층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돈은 들어오는데 자기의 점유율을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장 있죠. 그런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 분자를 높이기가 힘드니까 자기 돈을 줄여요. 그래서 이 돈으로 어떻게 해요? 야, 인마, 무슨 다른 영역의 사업을 하던가, 주주들한테 나눠주던가, 아니면 그죠? 뭐 있어요? 아예 뭐 분사를 하던가 해서 다른 거 하지, 쓸데없이 돈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야, 돈 많이 있으면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그 돈에 대한 기회비용을 그냥 놀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본의 효율성을 높인다, 요럴려고 감자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는 주식수는 감소하지만 지분 비율은 변하지 않아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영미하고 슬기하고 처음에 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영미는 300주, 슬기는 100주 해가지고 액면가 10원씩 해서 요거 400주 곱하기 10원 하면 총 4만원이죠. 그래서 자본금 4만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의 주식 비율은 보시다시피 3대1이죠. 그죠? 자, 그런데, 자, 2대1로 유상감자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주주가, 이게 중요해요, 같은 비율로 주식을 감소시켜야 돼. 그럼 2대1이란 것은
300주를 몇 주로 줄여야 돼요? 150주로 줄이고 그 다음에 100주는 50주로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그러면 이 영미와 슬기가 가지고 있는 요 주식이 1,500원, 아니 15,000원, 5,000원의 가치로 반토막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금도 어떻게 돼요? 그렇지. 4만에서 2만이 되겠죠. 당연하지. 주식 수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하지만 바뀌지 않은 게 있다.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영미 15대 5나 30대 10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3대 1의 주식 보유 비율은 주주 간의 주식 보유 비율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주주였던 영미가 감자가 끝나고 소주주가 되는 게 아니라 대주주는 여전히 대주주로, 그죠? 개미들은 여전히 개미대로 비율대로 바뀌니까 그렇게 남습니다.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감자할 때는 같은 비율로 감자해 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이렇게 감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식 보유 비율은 변하지 않더라. 오케이.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보세요.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에요. 자본금이 왜 1,000만 원이냐면 액면가 1,000원에 처음에 주식수 만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장사 잘해가지고 잉여금이 5,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거죠. 그래서 주가도 3,000원이 됐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본금은 주가에다 곱하는 게 아니죠. 주식수에다가 액면가에다가 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2대 1로 유상 감자를 하고요. 주주에게 보상은 주당 3,000원. 주가가 3,000원이니까 3,000원으로 보상하자. 아, 요렇게 유상 감자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만 주를 몇 주로 만드는 거예요? 2대 1이니까 5,000주로 만드니까 5,000주를 어떻게 해요? 요거를 줄여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5,000주만큼 줄어드는 5,000주만큼 주당 3,000원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3,000원을 한번 쪼개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원 얼마? 요 1,000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요걸 굳이 나눠보면 액면가 줄어드는 5,000주의 액면가 1,000원이 여기 자본금에서 나가겠네. 그죠? 액면가 1,000원은. 그리고 나머지 보상금 2,000원은 어디서 나가겠어요? 요 잉여금에서 나가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1,000원 곱하기 5,000주. 이 3,000원을 굳이 제가 반으로 쪼개봤어요. 2,000원 곱하기 5,000주 해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 요렇게 주주에게 보상이 되는 겁니다. 1,500만원 보상되는 거예요. 왜? 3,000원을 5,000주 요만큼 보상해 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현재 감자하기 전에 자본금 1,000만원에 잉여금 5,000만원, 주식수는 만주, 자본 요거 두 개 합치니까 뭐예요? 자본은 6,000만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감자를 했어요. 감자를 2대1 감자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요거 주주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본금에서 500. 굳이 출처를 따지자면 1,500만원 나갔는데 잉여금에서 1,000만원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본금도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5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2대1 감자니까. 그 다음에 잉여금도 보상해 주느라고 1,000만원 줄었으니까 4,000만원으로 줄죠. 주식수도 어떻게 만에서 5,000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보세요.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인 6,000에서 그러니까 합인 6,000에서 자본도 줄어들었어. 자본도 얼마로? 4,500으로 줄었다. 자본금도 줄고 자본도 줄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죠? 실질적 감자란 얘기예요. 우리 무상감자에서는 자본의 크기는 그대로였는데. 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주주에게 간 게 자본금만 간 거예요? 아니면 잉여금도 간 거예요? 잉여금도 일부 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유상 감자를 하면은 주주에게 자본금뿐만 아니라 뭐도 지금 돌려주는 형태가 됐어요.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결과적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있잖아요. 유상 감자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대부분 좋아하죠. 왜? 왜냐면 주식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해요. 왜냐면 그 주식 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야, 저기서 유상 감자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 돈이 넘쳐난다는 얘기네. 돈이 지금 너무 많아서 효율성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얘네들이 유상 감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호재로 작용하는데 또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뭐 어떤 거? 그렇죠. 자, 우리 아까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주주의 지분 비율을 안 변한다 그랬죠. 주주의 지분 비율을 안 변하고 이익은 주주에게 돌려줘. 그러면 가령 방금 우리가 됐지만 주식이 만 주에서 5천 주로 줄어들었잖아요. 비율은 하나, 그냥 기존에 있던 주주는 별 피해도 없지만 이거 플러스, 그러니까 요런 사정에 의해서 주식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 때문에 올라요. 그렇죠. 이거 우리 자기 주식에서 배웠죠. 자기 주식 소각에서. 봐봐요. 만주일 때 한 주하고 5천조일 때 한 주하고 어떤 게 더 소중해? 이게 더 소중해. 왜? 우리 이 주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의결권이 있잖아. 의결권이. 그러니까 의결권이 두 배로 세진 거예요. 두 배로. 주식 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식이 가치가 올라, 그래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번 시간엔 유상감자, 아니, 저번 시간엔 무상감자, 이번 시간엔 유상감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 다섯 가지 내용 알고 계시면, 유상감자는 거의 완벽하게 아신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는 요 사실만 알면 나머지는 웬만큼 여기에서 파생돼서 저절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갈 겁니다. 아셨죠? 오늘 진짜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